재미있는 초급자 모델링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이. 오늘은 왼쪽에 보이는 인테리어 벽체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을까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으실 텐데 여러분도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체 높이는 2400, 그리고 총 길이는 10m 정도를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아래쪽 높이는 단위 한200 정도, 속으로 들어간 거는 250 정도 하겠습니다. 위아래에서 라이트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라이트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벽체 모델링만 생각해보세요. 박스로 할 건지 플랜으로 할 건지 고민해보시고, 저는 플랜으로 만들겠습니다. 일단 플랜을 만들고, 옆으로는 10m, 저는 밀리미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만을 입력했고요. 높이는 2400, 세그먼트는 필요 없기 때문에 모두 1로 만들었습니다. 얘는 왜 갑자기 세그먼트가 1로 바뀌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보면 조그만한 삼각형이 있는데 위아래로 값을 조정할 수 있, 또는 드래그 할수 있습니다. 이 이름을 스피너라고 하는데, 이 화살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최소값이 됩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자, 벽체가 만들어졌네요. 모델링을 해보겠습니다.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하고 뷰포트의 모든 그리드는 보이지 않게 하겠습니다. 엣지 모드에서 아래쪽 엣지를 선택한 다음 챔퍼 세팅 버튼으로 200 정도의 값을 넣도록 할게요. 그리고 스플릿합니다. 옆에도 두께가 있기 때문에 양 옆에는 150 정도 챔퍼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스플릿하죠. 천정의 위쪽에 있는 거는 천정이 구멍 뚫려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두께를 만들지 않도록 할게요. 디태치해 놓을게요. 이름을 잘 정해서 디태치하세요. 됐죠? 지금 선택되어 있는 물체는 250만큼 쉘 명령을 주겠습니다. 바깥쪽으로 250. 이렇게 되면 형태가 만들어졌네요. 중요한 거는 이 모양이죠. 그래서 떼어냈던 플랜을 선택하고 위아래 엣지를 커넥트 할 겁니다. 이때는 커넥트 세팅 버튼으로 개수를 80개 정도 만들까요? 80개 정도. 프론트에서 봤을 때는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하나의 두께가 있고 그만큼의 간격이 또 있기 때문에 80개가 되면 틈까지 생각해서 80개를 만든 거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이렇게 지그재그 형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그재그 형태를 만듭니다. 어디서? 프론트 뷰에서. 이번에는 클릭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 될것 같아요. 얘를 뒤에 있는 플랜에 쉐입을 투영시켜서 이 모양을 플랜이 갖도록 할 거예요. 그런 명령이 쉐입 머지라는 명령인데, 3D 물체에 2차원 스플라인, 이런 스플라인들을 투영시키는 건데, 2차원 스플라인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 뷰포트 방향, Z축이죠. 뷰포트를 기준으로 투영이 됩니다. 그러면 룰이 하나 있어요. 지오메트리에서 컴파운드 오브젝트, 그 다음 3D 물체를 선택하고 쉐입 머지, 그 다음 픽 쉐입, 쉐입을 클릭해 주면 되는데, 지금 선택되어 있는 3D 물체의 면이 뒤집혀 있으면 안 됩니다. 꼭 나를 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면을 보고 스플라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스플라인을 클릭하면 이렇게 라인이 생기게 돼요. 여기서는 안 보이죠? 같은 면에 있기 때문에. 선택을 어떤 걸할 건지 여기에 Output Submesh Selection이 있어요. 여기서 엣지를 선택합니다. Editable Poly가 되면 Vertex로 가셔서 점이 이렇게 선택된 상태, 그리고 다시 점에 해당하는 엣지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Ctrl 키를 누르게 되면 전체가 다 선택돼요. 그래서 Shift 컨트롤 키를 누르고 엣지를 선택하면 엣지만 선택됩니다. 쉐입 머지 했을 때 엣지가 선택되어 있었을 거예요. 제가 당겨보지 않아서 그런 건데, 엣지가 선택되는 게 맞고요. 만약에 선택이 안 됐을 때는 버텍스로 갔다가 쉬프트 컨트롤 키를 누르고 엣지를 클릭하면 돼요. 그럼 엣지가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은 여기 튀어나와 있는 부분까지 살짝 드래그해서 만들게요. 이 부분까지 나오게 하겠습니다. 그럼 형태가
거의 이 그림과 비슷해졌죠. 이렇게요. 퍼스펙티브에서 보면 다된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이 모양을 만들었기 때문에 위아래에 있는 엣지를 이렇게 선택합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살짝 빼줄게요. 그 다음에 브릿지합니다. 그럼 위아래가 선택되어 있는 길이 연결해서 막아주겠죠? 면을. 이제 됐어요. 엣지를 선택할 때 가로축으로 선택하세요. 루프 하세요. 그럼 모든 엣지가 선택되죠? 이 엣지를 Create Shape from Selection으로 떼낼 건데, 떼낼 때양 끝에 있는 거, 양 끝에 있는 거는 제외시켜 주세요. 그리고 떼냅니다. 이때는 리니어 형태로 떼내셔야지 직선 형태로 이 모양 그대로 떨어져요. 그래서 쉐입이 되는 거죠. 오케이 하시고 이 물체는 필요 없기 때문에 딜리트합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스플라인이 만들어졌네요. 이 스플라인은 익스트루드를 해서 면을 만들거나 쉘을 해서 면을 만드는데 익스트루드를 하는 것보다는 쉘 명령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이 없어지는 거는 원래는 있지만 그 스플라인이 만들어졌을 때 3D 물체에서 떼냈기 때문에 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점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레프트에서 보면 이 쉐입이 잘 보입니다. 잘 보이죠? 측면에. 이 모양대로 면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새로운 기본 스플라인을 하나 만드세요. 그리고 얘한테 Alt A로 정렬을 시키는 거죠. XY 축의 센터에. 그리고 Editable Spline으로 컨버팅합니다. 여러분은 단축키를 지정하셨을 거예요. 두 번째 시간에 단축키를 설명할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쩌면은 Editable Poly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다음, attach 하고, 이 물체의 축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물체에 attach 했기 때문에 얘는 삭제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쉘을 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없잖아요. 면이 다 생겼습니다. 아주 깨끗하죠? 두께를 양쪽으로 주는 거예요. 이렇게 25씩 줄게요. 그럼 틈하고 거의 비슷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모양이 꺾어져 있는 벽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니죠.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된 형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인데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라인이 다 수평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 방법을 생각한 거죠. 오스그래픽 뷰에서 나머지 작업을 이제 스피드하게 진행해 볼게요. 앞쪽으로 250 튀어나왔기 때문에 뒤쪽으로는 한50 정도 더 가게끔 할게요. 벽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벽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물체를 만들기 전에 하나를 복사했어야 되는데 플랜을 우리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아무튼 뒤에 벽이 있어야겠죠. 그거는 생략하고 이 물체를 이렇게 쉘로 만들었는데 에디터블 폴리로 만든 다음에 스위프트 루프 명령으로 측면에 라이트가 나오는 부분을 만들어야겠죠. 이렇게 두께를 만들어 줍니다. 여기 이 부분을 파내고 라이트를 넣을 거예요. Swift Loop 양 옆에 살짝 라인을 만들고 얘는 안쪽으로 익스트루드 할게요. Alt X로 투명하게 보이게 하면 들어가는 게 보이겠죠? 됐습니다. Alt X 다시 돌려 놓을게요. 천정도 만들게요. 천정은 이면 하나를 뜯어서 만들겠습니다. Detach 복사하면서 만들어야지 면이 없어지지 않겠죠? 오케이 하고 뜯어진 물체는 이렇게 선택하면 선택됩니다. 축을 중앙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작업할게요. 이렇게 선택해서 쭉 크게 그리고 앞에 있는 거를 이때는 Shift를 누를게요. 라이트 있는 이 구멍이 이 끝에서부터 뚫려서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뺄게요. 이렇게 했네요. 측면으로 갈 때도 똑같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Swift Loop 명령으로 여기에 라인을 추가합니다. 라이트가 생길 부분에. 여러분은 더 디테일하게
확대해서 추가하세요. 스냅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익스트루드 할게요. 위쪽으로. 그리고 바닥도 만들어야죠. 지금 보시면 면이 선택될 때 제 윗면을 뜯어내서 이 천정을 만들었잖아요. 방향이 뒤집어져서 이쪽이 윗면이 된 거예요. 컨트롤 A로 면을 플립합니다. 그럼 뒤집어져야겠죠?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면 하나를 드래그해서 Shift 드래그, 아랫면에 맞추고 바닥면을 만듭니다. 오브젝트. 이 바닥면은 면을 다시 플립합니다. 위를 봐야겠죠? 이렇게 만듭니다. 탑에서 보고 F3번 요 앞에 라이트가 들어갈 부분이 있었죠? 여기에 V-Ray 라이트를 만듭니다. 기본 형태로 스냅을 끄고 만들게요. 쭉 만들어졌네요. 드래그해서 위쪽에 놓고요. Shift 드래그해서 아래쪽에도 놓을게요. Instance 회전시켜서 위쪽을 보게 할게요. 여기서는 A키 눌러서 앵글 스냅으로 이렇게 빨리 회전하세요. 형태가 다 만들어졌죠. 퍼스펙티브에서 Shift F 렌더링 될 뷰의 가운데에 보고 싶은 뷰의 중심을 놓는 거예요. 오소그래픽에서 이렇게 중심 그리고 P를 누르세요. 퍼스펙티브. 그럼 거기가 중심으로 거의 비슷하게 와요. 뷰를 잡을 때 좀 더 편하게 잡을 수 있죠. 이렇게 해서 형태를 만들면 되겠네요. 이제 테스트 렌더링을 해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죠. 카메라가 없잖아요. 카메라 만들게요. 컨트롤 C를 하면 3D Max가 가지고 있는 피지컬 카메라가 기본으로 만들어집니다. 피지컬 카메라에서 조정하는 게 있어요. 피지컬 카메라에서는 셔터를 1세컨드로 조정하고 아무것도 없는 인테리어 장면이잖아요. 태양이 없다. 그러면 50분의 1초로 일단 그 근처에서 시작하세요. 50분의 1초, 40분의 1초, 60분의 1초. 시작은 이렇게 하시고 밑에 보면 익스포저가 있어요. 노출을 조정하는 건데 무조건 인스톨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매뉴얼. 디지털 카메라의 ISO는 기본 10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100으로 맞춥니다.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는 흰색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커스텀으로 흰색을 만들고 렌더링 해보세요. 그 다음에 조정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것만 조정하시면 카메라를 만들고 렌더링 할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렌더 세팅은 렌더 사이즈를 먼저 정하고 Shift F로 보고 V-Ray 그 다음에 V-Ray에서는 이미지 샘플러에서 조정할 건 없고요. 이미지 필터는 오프하고 컬러 매핑에서는 서픽셀 매핑 클램프 업 체크하고 감마는 맥스가 버전업 되면서 다 2점이기 때문에 아무 수정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타입만 여러분이 원하는 느낌의 타입 이 타입마다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선택하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했으니까 일단은 저처럼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세팅하시고 GI 첫 번째는 일레디언스로 일레디언스 맵은 커스텀으로 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테스트 옵션입니다. 라이트 캐시는 기본값 사용하시면 되고 세팅은 수정하지 않고요. 렌더 엘리먼트는 애드 버튼 눌러서 V-Ray 디노이저를 추가하시면 돼요. 테스트 렌더링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인터랙티브 렌더링 버전업이 되지 않은 V-Ray에서는 없을 수도 있어요. 켜시고 라이트가 인스턴스였기 때문에 라이트 선택하고 사이즈 좀 조정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 밑에 라이트 보이죠? 안 보이는 건가? 깊이 들어가서 보이진 않네요. 컬러를 색온도로 조정해 볼게요. 색온도를 선택하고 모드를 그 다음에 약간 노란빛을 주기 위해서 5200을 넣을게요. 값이 작아질수록 붉은색에 가까워져요. 그리고 6500, 기본값인 6500을 넘어가서 큰 값을 주진 않습니다. 보통. 그리고 와트를 사용할게요. 30W.
지금도 약한 것 같죠? 밑에 보면 라이트의 방향성을 조정하는 게 있어요. 디렉셔널. 여기서 값을 0.5로 줍니다. 그러면 라이트가 모여요. 보고 싶으시죠? 이렇게. 맨 처음에 없을 때는 옆으로 이렇게 퍼지는데 값이 커질수록 안쪽으로 이렇게 라이트가 모이면서 빛이 모아지는 거죠. 그러면 빛이 모인다는 거는 천정에 있는 다운라이트처럼 동그란 형태 안에 라이트가 있어서 그 둥근 형태가 밑으로 빛을 모아서 한 번에 쏘는 것 같은 느낌을 만드는 거예요. 빛이 모아져서 더 강한 느낌을 만드는 것 같죠. 값을 장면에 맞게 사용하시면 더 좋죠. 50W로 해서 이런 느낌을 만듭니다. 일반적으로 렌더링을 하게 되면 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려고 했던 느낌에는 다가선 것 같아요. 위에 천정을 너무 많이 뚫었죠? 얘를 FFD로 위로 올릴게요. FFD 위쪽으로. 이미지 보세요. 컨트롤 포인트 선택하고 위에 있는 컨트롤 포인트를 위쪽으로 옮기는 거죠. 숨겨지니까 더 괜찮죠? 네, 이렇게 해두겠습니다. 라이트가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겠죠? 계속 바뀌잖아요. 렌더 셋업에서 락을 걸어주세요. 오늘 설명할 거는 여기까지였는데 좀더 예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다른 라이트들이 없기 때문에 여기 모델링을 해놓고 렌더링 할 때는 V-Ray 툴을 사용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흘려서 보세요. 인바이런먼트, 익스포저 아래에 이펙트를 추가해서 투명도만 0.5 정도, 절반 정도 사용하면 예쁘게 나오죠. 물체 형태를 파악하기 좋죠. 라인이 보이기 시작하죠. 카메라의 옵션 중에 F넘버란 게 있어요. 기본 8로 되어 있는데 이 F넘버는 값이 적을수록 밝아져요. 4를 입력할게요. 그리고 렌더링. 이렇게 렌더링 되는데 빛이 너무 퍼지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빛을 좀더 모으고 여기에 매핑까지만 하고 매핑을 해야겠죠? 지난 시간에도 했으니까 라이트는 0.65 정도 해놓고요. 물체는 에디테이블 폴리 UVW를 어떻게 하라고 했었죠? 박스 형태로 같은 값을 주세요. 에디테이블 폴리 왜 그런지는 지난 영상을 보시고요. 언랩 UVW 단축키를 지정하면 좋다고 말씀드렸죠? 녹색은 재봉선 같은 거다 라고 했고요. 전기도를 펼때 가위로 자른 부분이죠. 컨트롤 A로 모두 선택하고 오픈 UV 에디터 여기에 보면 팩 커스텀 이렇게 하면 제대로 펴지죠? 가로로 된 것들은 지금 선택이 다 되면 로테이트하고 모두 선택을 다시 한 다음에 팩 커스텀 한번더 해주세요. 방향이 다 맞죠? 매핑 한장 크기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 모서리를 선택해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하면 이렇게.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해 놓으면 되고 기본 재질을 하나 줄게요. V-Ray 재질, 비트맵. 나뭇결이 위쪽으로 가고 있는 비트맵을 적용합니다. 뷰에서 보이게끔 체크해주면 이렇게 나무가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려고 했던 이런 형태와 매핑까지 된 겁니다. 재질은 초급자를 위한 재밌는 재질에서 배우고 응용해보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